안녕 여러분. 오늘 피부가 굉장하게 뒤집어져서 메이크업하기 싫은데 해야 하네요. 속상해요. 일단 먼저 베이스를 사용해줄게요.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제품인데요. 피부가 푸석푸석할 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쿠션으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얇고 촉촉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쿠션 제품이에요. 가을에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색상 선택이 조금 미스였던 것 같네요. 제 피부에 좀 밝더라고요. 그것 빼고는 피부 표현이며 수분감이며 최고 최고. 컨실러로 잡티도 좀 가려줄게요. 붓으로 조금씩 덜어내서 짜증나는 잡티들 위에 콕콕 얹어주고 스펀지로 살살 두들겨 주었어요. 그리고 투명한 파우더로 아주 필요한 부분에만 파우더 처리를 해줬어요. 코 쉐딩은 애쉬빛이 도는 브라운 색상으로 꼼꼼히 코를 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음영감을 주는 쉐딩 제품으로 턱도 다듬다듬 해주면 됩니다. 아이메이크업 첫 번째로 말린 장미빛의 은은한 펄감이 있는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주고 언더에는 살짝만 색을 깔아줄게요. 그 다음 옐로우 오렌지 컬러 무펄 섀도우로 색이 살짝 오묘하게 섞이도록 말린 장미빛 섀도우를 덮어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는 눈 뒤쪽에만 색을 깔아줄게요. 이제 어두운 로즈 브라운 컬러 섀도우로 눈 끝부터 총알 브러쉬를 자글자글자글 굴려서 눈 앞쪽까지 음영을 끌고 올게요. 그리고 삼각존에도 눈 모양 따라서 음영을 좀 더 깊이 줬어요. 다음은 살짝 오렌지빛이 도는 붉은빛 섀도우로 눈 언더 전체에 얇은 라인을 그려줄게요. 속눈썹을 긁어주며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이라이너는 로즈 브라운색 펜슬 라이너로 가져왔어요. 펜슬 라이너가 라인 뭉개기도 쉽고 블렌딩도 다른 애들보다 쉬워요. 그 다음 아까 사용한 로즈 브라운 섀도우로 좁고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라인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눈꼬리도 빼줄게요. 속눈썹은 3등분한 속눈썹을 내 속눈썹 위 말고 오늘은 밑에 붙여줄게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속눈썹 밑에 속눈썹을 붙여주면 속눈썹 대도 안 보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오늘 마스카라는 오렌지 브라운색의 컬러 마스카라를 사용했어요. 굉장히 묘하면서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 완성되더라고요. 근데 살짝 좀 뭉치더라고요. 아이메이크업 마지막으로 로즈골드 글리터를 사용할게요. 얘는 원래 한쪽은 매트 섀도우, 한쪽은 이렇게 글리터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은 얄밉게 글리터만 슉 사용해줄게요. 눈 밑에 총총 찍어줬어요. 오늘 눈썹은 다크브라운색 브로우 펜슬로 그려줬어요. 좀 더 밝은 색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제 머리색과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염색을 해야지 원. 이제 블러셔를 해줄게요. 브라운기가 감도는 톤 다운된 코랄색 블러셔예요. 얘는 발색도 확 떼버리고 흰기가 감돌며 막 뽀얀 컬러는 아니라서 홍조 있으신 분들은 얘를 피하시거나 그냥 커버를 잘 하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립 베이스로 흰기가 도는 누디한 핑크 매트 틴트를 입술 전체적으로 깔아줄 거예요. 음파음파 해가며 고르게 깔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핑크도 아니고 레드도 아니고 굉장히 오묘한 MLBB 장밋빛 매트 립스틱을 사용했어요. 입술 안쪽에서부터 점점 진한 색이 번져가듯이 연출해주세요. 그럼 메이크업 이렇게 끝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안녕! 안녕!